사펑 타임, 스팀덱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드릴까요?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게임이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면 그 게임 한번 댓글에서 알려주세요. 저는 그 게임 있으면 영상 만들어 줄 거예요. 근데 일단 사펑 확인하자. 지금 보여주는 게임플레이는 기본 세팅으로 녹음했어요. 이 첫 미션에는 30프레임 참 안정적이고 스팀덱의 네이티브 800p도 쓰여 있습니다. 대단하다! 제가 이걸 보니 그래픽에는 깜짝 놀랐어요. 진짜 퀄리티 높아 보여요. 저는 원래 FPS 슈터를 30프레임으로 한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콘솔 게임 많이 하니까 30프레임 게임에 익숙해졌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사방 이런 그래픽 퀄리티로 스팀덱에서 이만큼 돌아간 것 자체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. 에임하기가 좀 어려워요. 스팀덱의 스틱은 엑스박스나 플스 패드보다 데드존이 좀 더 넓었어요.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펑을 높은 난이도로 한 것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. 사펑은 스팀덱 세팅을 설정할 수 있어요. 거의 모든 세팅은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고 몇 가지만 중간입니다. 기본 세팅은 생각보다 높이 설정되어 있어요. 좋아요. 한번 30프레임 한계를 없애고 첫 미션은 60프레임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. 보시다시피 60프레임이 아예 안 됩니다. 프레임은 지금 30프레임과 40프레임 사이에 왔다갔다 하지만 대개 30프레임밖에 안 돼요. 특히 화면에 액션이 더 많아질 때요. 그럼 60프레임 포기하고 30프레임 기본 세팅을 계속 테스트해봅시다. 먼저 UI에 한눈 던지자. 보시다시피 UI가 많이 작아요. 특히 여기 있는 빨간색 글자 거의 못 읽어요. UI 최적화 필요가 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첫 미션 다음에 응급차 현장이 이미 손가능 FPS 드랍 보일 수 있는데 좀 이따 차를 타서 차 윈도우 밖으로 총싸움을 해야 합니다. 여기는 프레임이 25로 드랍하기 때문에 에임한 것이 좀 어려워져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게임 스팀덱으로 쉬운 난이도로 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. 에임 실수로 덜 죽어갈 것 같아요. 프레임 드랍이 다른 데에도 보여요. 제 아파트 앞에 사람과 물건이 많이 없어도 왠지 30프레임이 안정적지 않아요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근데 여기 도리에서 시트를 보니 스팀덱으로 이런 그래픽 퀄리티가 가능한 것이 진짜 입막혀요. 사펑은 그냥 너무 멋있는 게임이네요. 드라이빙 하기가 어때요? 차 안에서 프레임 드랍 당할 수 있고 3인칭 모드로도 드랍할 수 있긴 하지만 차를 제어하기에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여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펑은 스팀덱으로 쉬운 난이도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. 생각보다 스팀덱에서 잘 돌아가요.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사펑 PC로 할까 콘솔로 할까 스팀덱으로 할까 고민한 분들에게 PC한 걸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 콘솔 그 다음이야 스팀덱. 특히 사펑 처음으로 하시면 PC 익스피리언스가 더 좋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팀덱 영상 부탁하고 싶으세요? 댓글에 알려주세요. 구독도 감사합니다.